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네일아트를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일아트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매니큐어를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게 네일아트죠. 근데 요즘 이 네일아트가 최근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이제 일전에 몇몇 산모분이 임신이 되셨는데 네일아트를 하고 오셨길래 제가 임신부에게 네일아트의 부작용과 좀 몇몇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이때 네일아트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산모들에게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제 그 네일아트 기술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톨루엔, 포르말데히드, 디부틸프탈레이트, 이제 메타크릴레이트 뭐 이런 화학 물질들이 그 네일아트를 하시는 그 기술자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임신을 했을 때 해롭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일아트 가게에서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손님으로서 그냥 임신 중에 한 번 또는 두 번 뭐 모르고 했을 때 또는 임신 중에 하고 싶어서 했을 때 임신부나 태아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답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연구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네일아트 기술자들은 가게에서 장시간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간별 또는 뭐 그 가게의 공기 농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태아 기형이 이제 뭐 몇 퍼센트 생기고 뭐 임신 중에 뭐 조산이나 유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연구들을 좀 함으로써 네일아트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어떤 정보를 얻음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피하는 게 좋겠죠. 나쁘다고 하는데 뭐 조금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좀 아니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학물질들 하나하나를 설명해 보면 톨루엔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높은 농도로 흡입을 하면, 이제 그 높은 농도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또 그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마시면 기형이나 저체중아나 태아 신경 발달, 뇌 발달이 뭐 잘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 포르말데히드, 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뭐 디부틸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은 생식기계 문제나 태아 발달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임신부가 노출되면 안 되겠다 해서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뭐 메탈크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천식이나 뭐 알레르기 같은 예민 반응을,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물질들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임신 중 유해한 직업, 어떤 직업이 임신 중에 나쁜 직업인가요? 라고 설명할 때, 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요 영어로 된 이 설명을 보면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띄우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런 물질들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솔벤트, 용매라는 부분을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매라는 거는 많이 노출되면 임신 중에 뭐 유산, 사산, 조산, 뭐 저체중아, 기형 이런 것들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제 유기용매는 무엇입니까? 유기용매라는 거는 뭐 이제 뭐 페인트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 뭐 매니큐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 그리고 또 뭐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톱에 묻어 있는 그 매니큐어를 지울 때, 이때도 또 용매를 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네일아트 기술자들이 많이 노출되는 화학 물질 중에 이제 톨루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그럼 누가 용매에 노출되나요? 뭐 당연히 화학실험 근로자, 뭐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뭐 인쇄소 일하는 사람, 화가. 화가도 이제 페인트를 많이 쓰니까요. 드라이클리너, 뭐 금속 노동자, 뭐 예술가, 뭐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네일아트 기술자, 이렇게 네일아트 기술자가 용매에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이고 임신 중에 유해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럼 왜 노출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해서 어떤 특정 용매가 유산, 조산, 사산, 기형, 뭐 뇌발육, 뇌발달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돼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밑에 보면 모유로도 전달된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할 때도 이런 용매에 많이 노출되는 것, 즉 네일아트를 해러 가서 장시간 그 가게에서 냄새를 맡고 이런 게 좋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일아트 기술자들이나 어쨌든 네일아트 손님으로 가서라도 이런 그 용매를 많이 이렇게 흡입하는 게 좋진 않겠죠. 그래서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만약에 이제 임신한 여성이 네일아트 기술자라면 직장에서 어떤 용매가 사용되는지 파악하시라. 그리고 임신 중에는 그런 노출되는 업무를 최대한 피하라.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좀 줄이는데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환기, 그다음에 뭐 접촉되고 눈에 튀고 입에 튀는 거를 조심해라. 그다음에 개인 보호 장비가 있으면 철저히 착용해라. 뭐 환기 후드가 있으면 쓰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그 용매가 공기 중에 이렇게 쌓이는 것,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독하면 이제 뭐 이렇게 코를 막고 찌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물질들은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롭지 않고 어떤 물질들은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흡입이 되는지 모르고 마셨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꼭 냄새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매는 신발이나 옷에 묻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묻으면 신발이나 이런 데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으로 가시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일 아트는 결국 손님으로 가서라도 임신 중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조금이라도 해서 애기한테 해롭다면 피하는 게 최고죠. 네일 스티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또 네일 스티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일 아트를 못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네일 스티커는 해도 되겠죠. 뭐 간단하니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SBS 뉴스에서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뜨더라고요. 중금속 범벅, 네일 스티커, 처벌 근거도 없다. 이제 네일 스티커는 굉장히 싸고 손쉽게 구해서 그냥 손톱에 붙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떼면 되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드는 재료 쪽에서 중금속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젊은 여성이나 어린이나 이런 게 쓰는데 이걸 뭐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게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해달라 이런 취지로 뉴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경기도 저널, 뭐 SBS 뉴스, 금강일보, 뉴스줌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 비슷한 제목으로 중금속 범벅, 네일 스티커 이런 쪽으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뭐 똑같은 기사였어요. 근데 그 중심 내용은 중금속 범벅이죠. 그러면 이제 중금속이 이런 네일 스티커를 함으로써 애기한테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아까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곳에 가서 이렇게 lead and other heavy metal, 그러니까 납 그리고 기타 중금속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납이나 기타 중금속은 역시 노출되면 유산, 사산, 기형, 애기 뇌발달에 영향을 준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로 노출되면 되는가? 이건 또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피하라고 자꾸 이제 주의와 경고를 주는 거죠. 중금속이란 다 아시죠? 납, 카드뮴, 코발트, 수원 이런 것들을 중금속이라고 하잖아요. 알려진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겪는 이제 임신 문제, 뭐 유산, 조산, 사산, 뭐 저체중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기의 두뇌 발달, 아기가 뇌발육이 안 돼서 나중에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자폐증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금속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될 때 안전한지 이런 것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네일 아트나 네일 스티커 하고 싶지만 제 설명을 듣고 안 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임신과 수유 중에는 이런 네일 아트와 네일 스티커를 피해서 아기를 보호해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